지금 그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장로교 골수분자. 골수분자. 아. 진짜 은사조차도 좀 터부시하는 그런 교회에서 고2 때 방언을 받았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게 충격이니까 목사님께 의논을 했죠.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다고 하는데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 방언이 나오면 막 자제를 한 거죠. 하나님께 지금 생각하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그치, 방언이었는데 주신 목사님이 영원히 다치셔가지고 못 알아본 거죠. 완전히 칼빈이즘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.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결국은 천국에 갈 것이다.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신앙이죠. 그렇죠. 오랫동안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죠.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. 근데 작년 10월에 여기 지연 씨, 이지연 씨를 통해서 영을 알게 됐어요. 그동안 영도 몰랐어요. 그러니까 성령이 제 안에 계시는데도 그 뭐랄까 그냥 혼적인 종교적인 생활?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는 계속 가고 예배는 계속 드리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지연 씨를 통해서 이제 작년 10월에 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도 성령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에 10월 한 며칠쯤에 완전히 성령 세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라이트하우스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 기도에 가고 또 교회도 옮기게 됐어요. TCC 교회로 옮기면서 그동안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55년을 하나님을 말이 되냐고. 믿는다고 하면서 영인데. 맞아요. 육으로 난 것은 이겨 영으로 난 것은 그러니까요. 영인데. 그래가지고 이제야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세상에. 완전 다른 얘기인 거예요. 이게 왜냐하면 영적 싸움 사탄과 오직 하나님의 영 이거밖에 없잖아요. 성령과 사탄의 영 두 영밖에 없는 거예요. 이쪽에 속하냐 이쪽에 속하나야. 네, 근데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주일에 만족하고 평일엔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과 기도도 거의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완전히 변해서 금식으로 돌파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에미코 선교사님하고 아브라정 선교사님을 알려줬어요. 근데 이상하더라고요. 이상하지. 엄청 이상하지. 제가 왜냐면 완전히 장로교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 영이 깨었어도 그 당시에 이제 막 꿈도 주시고 제가 거의 꿈을 안 꾸거든요. 평생 꿈을 몇 번밖에 안 꿨어요. 영적으로 너무 무뎌던 거죠. 그치. 그러니까 막 그냥 사탄이 얘 건드리지도 않아도 돼. 이 정도 그랬던 거예요. 그 정도로 무뎌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영이 깨이면서 이게 모든 게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명확한 답들이 나오는 답들이 나오지. 명확한 답들이 나오고 에미코 선교사님이 이렇게 뭐 깃털이랑 막 금이랑 이런데 이상하다. 이거 너무 표징을 구하는 믿음 아니야? 약간 그치. 그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들지. 저한테 여기다 금가루 큰 거 붙여주시고 이지연 씨가 왔어요. 내가 너한테 표징 붙여줄게 이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 그저 여기 오기 전에 그 하루 금식했거든요. 이제 하나님께 저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여기로 올 사람이 아니어서 예약을 안 했었어요. 근데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맞아. 이지연 씨가 바뀌면서 빠진 갑자기 있어요. 이렇게 해준 거예요. 그게 언제였지? 금요일이었나? 언제 가지? 네, 저 가자고 하는데 가겠다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거 이제 하셨잖아요. 예, 칼, 동맥 저 세 번 끊었어요. 근데 그 칼이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이제 막 축사 회개기도 회개 진짜 많이 시키시더라고요. 회개기도 해서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분노와 거절의 영이 아직 속에 그 안에 있다 있는 거. 말씀하시고 그 칼로
그 이렇게 동맥 끊는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의 나쁜 피 다 나가고 그런 영 나가고 예수님의 DNA로 채워야지 예수님의 보혈로 근데 그 칼끝이 뜨거운 거예요. 아, 어떤 분은 자국도 난 분 있어 빨갛게. 보통은 안 나잖아요 장난감이니까 이게 둔 이게 하는 거. 어떤 분은 세 자국이 쭉쭉 빨. 그 장난감이었어요? 장난감이지. 아 자세히 못 봤어. 그런 칼 됐다가 뭐 잘라지기 때문에. 아니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의 그 칼인데 아무튼 그걸 하셨는데 막 저도 엄청 초자연적인 거 잘 안 믿었었거든요. 네. 근데 정말 근데 꿈이랑 작년부터 이제 주시면서 많은 걸 알게 하셨는데 진짜 막 뜨거우면서 그 칼이 뜨거우면서 내 피가 일로 대박. 다 몰리는 오, 대박. 그런 오. 저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이런 거 들으면 이래서 하라고 하시는구나. 그리고 아, 저는 진짜 그거 내, 내 생각이 아니에요. 그거 그냥 하라고 하라는 거죠. 저의 그 진짜 너무나 그 나쁜 피, 그 종교의 영과 막 나의 의와 이런 걸로 살았던 나쁜 습관들, 이런 거절과 또 분노예요. 제가 늘 성격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남편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끔씩 있더라고요. 그게 바로 분노의 영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주시는데 세 번 하셨잖아요. 한 번 하고 또 잘라야 된다 하시는데 아 진짜 막 너무 뜨거우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확신이 드는 거야. 다 나갔구나.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정 선교사님 먼저 뵀었는데 저에게 믿음에 너무나 그 이렇게 흔하지 않은 예쁜 믿음의 이제 소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신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아 온전한 신뢰 이제부터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영이 깨어서 집안의 모든 일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에 깨어서 이제 남은 날이 더 적잖아요. 그쵸. 아무리 오래 살게 하신다고 그쵸. 해도 맞아요. 그래서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적어서 좀 너무 이제야라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예기치 않게 근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. 그치. 불러주시고 이렇게 두 분 만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끊어짐의 확신, 끊어짐의 확신, 그리고 목자의 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. 근데 그게 제가 그걸 받았어요. 받고, 그 다음에 믿음도 말씀해 주신 거 받고, 재정의 돌파도 다 말씀해 주셔서 다 받고, 완전히 본 어게인 해서, 네, 그 삶을 증명,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. 이걸 증명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걸 확신해요. 아멘. 그리고 선포합니다. 아멘. 아멘.